안녕하세요. 스티브 보일러입니다. 지금부터 스티브가 제작한 그 스티브 보일러 그 Z 모델입니다. Z 모델의 스팟엑스 토치 그 교체 방법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물입니다. 플라이어와 가위, 8mm 스패너 또는 몽키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스팟엑스 토치를 보시면 주황색 그리스가 발라져 있는데 테프론 그리스입니다. 테프론 그리스는 고착 방지제로 열에 의해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가스통 보온 어머를 자동운전 중에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니플에서 분리를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이때 수건을 받쳐놓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출수관 호스를 제거하겠습니다. 출수관 호스는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그 파이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이게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빠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질 호스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때 양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보는 바와 같이 밀어서 빼주시면 파이프에서 이탈이 되게 되고 자동온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호스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온도 조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스 조절 손잡이를 분리해야 됩니다. 8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스피들 너트라고 합니다. 이 가스 조절 손잡이 안쪽에 있는 너트를 한 바퀴 정도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고 나서 손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때 가스 조절 손잡이가 대부분은 잘 풀리는데 가스 조절 손잡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강제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스 조절 손잡이를 10바퀴 정도 돌리면 보는 바와 같이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가 돼야 자동 온도 조절기가 지스토브에서 회전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 온도 조절기를 회전시켜서 풀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바퀴 돌려주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지스토브에서 탈거가 됩니다. 지스토브에서 탈거한 자동 온도 조절기를 놓고 다음은 지스토브를 분리하겠습니다. 지스토브에는 브라켓을 고정하는 홀더가 장치되어 있는데 이 홀더가 쉽게 회전되는 경우가 있고 삼각대 뭉치에 꽉 조여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그런 바 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이때 삼각대 뭉치에 그 스크래치 내지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플라이어를 꽉 움켜쥐고 돌려주셔서 풀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로 입고를 해서 정비를 받으셔야 되고 이때는 삼각대 뭉치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스토브를 분리하겠습니다. 지스토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것과 같이 회전을 시켜주면 분리가 되고 브라켓 홀더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파덱스 토치를 장착하겠습니다. 스파덱스 토치는 브라켓 홀더가 회전이 되도록 널링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대 뭉치에 스파덱스 토치를 넣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쉽게 결합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쉽게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브라켓 홀더를 이용해서 꽉 조여주는데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파덱스 토치를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파이프 전면부에서 우측면을 보시면 점화구가 있습니다. 점화구에 가스 조절 손잡이가 위치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을 점화하면서 가스 밸브를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람막이를 교체하겠습니다. 바람막이는 바람막이 절단면이 파이프 쪽을 향하도록 회전을 시켜주고 양손을 이용해서 영상처럼 약간 벌려서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 바람막이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바람막이의 벌려진 부분을 전면부로 가게 해서 파이프 부분에 살짝 벌려서 끼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엠보싱으로 가공되어 있는 부분이 안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벌려서 집어넣게 되면 영상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화구 방향으로 바람막이 갈라진 틈을
보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 점화를 하면서 불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온도 조절기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동온도 조절기에 환수관 호스를 분리하고 가스조절 손잡이를 살짝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4바퀴 회전하게 되면 자동온도 조절기가 고정이 됩니다. 3바퀴쯤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스파덱스 토치를 잡고 자동온도 조절기를 살짝 힘을 줘서 돌려주면 됩니다. 안에 고무 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링의 텐션으로 값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온 어머를 장착하는 차례입니다. 우선 환수관 호스를 먼저 꽂고 자동온도 조절기 니플에 호스를 오게 해서 영상처럼 살짝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보온 어머의 짧은 쪽 호스가 환수 쪽 호스입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데 짧은 쪽 호스가 환수 호스입니다. 환수 니플에다 끼우고 긴 쪽은 출수관에다가 끼워주면 되는데 이 호스가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좀 경질이라 딱딱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손을 이용해서 호스를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고 이때 부동액이나 물, 침 등을 발라서 끼우면 더 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호스를 보일러 끝까지 완벽히 밀어넣어야 장착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람막이와 스파덱스 토치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봉해드린 스티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포장 비닐을 뜯고 나면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이때 은색으로 된 실내 사용 금지 경고 문구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약간 작습니다. 이때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는 점화구 쪽 상단입니다. 점화구 상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실내 사용 금지 경고 문구 스티커를 영상처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금지 스티커가 가스조절 손잡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케이스에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기존에 원형 스테인리스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걸 그냥 사용해두셔도 되고 보는 바와 같이 스티파 로고가 크게 새겨진 그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실내 사용금지 스티커도 좌상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주황색 글씨와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실내 사용금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큼직한 위치에 중앙에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통을 열게 되면 보일러 통 내부에 중앙에 실내 사용금지 스티커가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게 되면 최근에 출시하는 시티팟 X 모델과 동일한 위치에 스티커가 모두 부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일러를 보관할 때 실내 사용 금지 스티커가 상단을 향하도록 해서 보관을 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시티팟 보일러 스파덱스 토치와 바람막이 장착법 그리고 스티커 부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